자,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오늘 세 명이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하락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NF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로보로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은행과 유통업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KTB투자증권의 이성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하나투어에 주목하고 있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보합권 예상하면서 동아엘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김태현 대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변동성 장세가 크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를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장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좀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는데 다우지수는 좀 상승했는데 S&P랑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대 하락하면서 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영향으로 개파락하겠지만은 역시나 이 그 장시작 이후에 외국인의 그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유가 급락이 이제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해와가지고 수입해오는 수출주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수입해오지만 재가공해서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중간 제품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유가와 원자재 상승이 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때문에 이제 급등했던 유가가 약간 조금 진정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비싸기도 하고, 장중에는 이제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마감은 100달러 위에서 마감했거든요. 아직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런 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정상화되면서, 시장도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뭐 종목이나 이런 거를 뭐 강하게 매수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실시간으로 좀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공격적으로 단번에 뭐 매수하거나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성장성이 있거나 실적이 좀 담보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될 수가 있다. 하지만 단번에 이제 매수하기보다는 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서 또 모아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은 뭐 공격적인 매수 시점은 아니고 관망 또는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NF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LNF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뭐 최고의 양극재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테슬라에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리와 초과 수요를 매년 50% 이상의 판매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베를린 기가팩토리 가동으로 물량을 확대 중이고 LNF는 21년 4만 톤에서 22년 올해에는 13만 톤, 23년 내년에는 20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좀 구매하기 위해서 좀 대기하고 있는데 워낙 그 좀 대기 인원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기약이 없는 기다림 중이다. 뭐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수혜는 좀 LNF가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니켈 급등에 따른 이제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이제 폭등한 것도 좀 진정이 됐고 뭐 아직 다 내려온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니켈뿐만 아니라 원유라든지 곡물 뭐 다른 이제 기타 원자재 가격들이 모두 다 이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이제 영향이지 뭐 니켈만의 그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LNF 같이 이런 원자재 가격을 이제 판가에 전가하고 있는 업체들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그 배터리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좀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와 이제 폐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레드우드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데 일단 이 부분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할 때 또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LNF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니켈 급등 우려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선물옵션 만기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서로 이제 각기 다른 디커플링 플레이를 좀 보이고 있죠.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중국과 또 우리나라, 일본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좀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야말로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분들,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분들 위주로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얼마만큼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느냐. 일단은 어제 유가를 포함한 다수의 원자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좀 잡아줬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를 잡아주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현 상황일수록 소외 종목 위주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관심 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동아일텍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 좀 많이 초회를 받았으면서 가격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았던.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던 종목이 이제 동아일텍 OLED 혹은 LCD, LED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많은 이슈들이 지금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기술주들이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기업들을 좀 추려본다면 실적이 지금도 잘 나오지만 앞으로 더 잘 나올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OLED는 전기차에도 지금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적용 모델에 증가하면서 또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기술과 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가격,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동아일텍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동아일텍 현재로부터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